네. 쪽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실린 네 문제는요, 수분 대사전에서 발췌를 했고요. 우리 회원님, 그 지금 거의 유일한 단점이지만 좀 큰 이제 바둑에서의 약점이요, 착각을 하세요. 이제 다 이겨놓고 갑자기 헉 이상한 착각을 하셔가지고 역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로 90%. 예. 그래가지고 아니 다 해놓고 그래, 해놓고.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 이제 수가 이제 나중에 잘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초읽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당 3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을 드릴 테니까 3분 안에 하나씩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요. 아니 기보 복기 않고? 아 복기 해야죠. 빨리 푸시면 복기 해드릴게요. 복기 초스피드. 복기만 해야 하는데. 근데 일단 문제 푸셔야 돼요. 집에 가서 풀어라. 근데 이거 푸셔야 된다니까요. 응? 푸셔야 돼요. 왜냐면 풀어가지고 오신다고는 했는데 이 사활이 어려우니까. 자, 틀리셔도 좋으니까 풀어보셔요. 네. 아니, 금방 푸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요. 짜잔.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이게 다스침에 이어가지고 매화 육궁이 나와버려요. 헐. 매화 육궁 아시죠? 그래도 매화 육궁 나와. 매화 육궁 아시죠? 예. 이어버리면. 2평을 잇는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잇는다. 이어야 돼요. 잇고. 네. 이것이 죽는다고? 네. 2평을. 네, 그게 되면 참 좋은데요. 그게 되면 좋은데. 따냈을 때. 아니, 못 들어가네. 아, 이제 좌측이 돼버립니다. 아, 맞아요. 좌측이. 네. 아무튼 이건 나가야 되고. 네, 그렇죠. 여기서 잘 문제예요. 여기서 가만히 여기서 정답이 있습니다. 맞는데. 그렇죠. 정답. 너가? 네. 잘 푸시네요. 네,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걸 들면 그때 딱 드시면 되죠. 그렇죠. 푸셨어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와, 이거 드시면요? 아, 드면요? 다시 치셔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는 그 매화육궁이 아니니까 이 교환을 해놓으시고 드시면 딱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요, 이 네 문제가 전부 다 똑같은 수법으로 풀립니다. 마늘목. 네, 한마디로 붓자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흑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1 맞습니다.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제이 찔러야 되겠죠. 찔르면 그 다음 예. 해 내시면 돼요. 해 만드시면 돼요. 해. 해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해가 날까요? 배가 그냥 잡고 싶은데. 그렇죠. 오, 정답. 네, 오셨어요. 여기서 이거를 두면 이유면 밑에 끊으면 되니까. 그쵸? 여기서 이거 다시 치겠죠? 그 다음에 해로 하시면 됩니다. 정답.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1, 2, 3. 폐가 정답인 거예요. 폐가 정답입니다. 요거는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붙이고 안 두고요, 그냥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그냥 죽었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죽었습니다. 선생님 안 보이시니까. 아니, 괜찮았죠. 네, 여기서 요걸 두면은 이렇게 둬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마늘물을 주시는 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렇게 해 만드시면 돼요. 요거는 흑성 백사. 네, 요거가. 네. 똑같이 푸시면 돼요. 똑같은 수법 뭐죠? 오늘 배우신 거? 마늘목. 그렇죠. 마늘목 하세요. 예. 마늘 하시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다음 한 수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음 한 수. 다음 치고 밑으로 쭉 빠져나오면. 단수를 치면 이어버려가지고. 그러면 밑으로 못 나오나? 따님은요? 밑으로 나오면 이어도 안 됩니다.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네, 여기서 어떻게 드실까요? 어, 그것도 돼요. 그것 정답. 네, 그거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충이니까. 네, 한번 더 보세요. 네, 여기. 네. 정답, 정답, 정답. 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 들 수가 없죠. 이걸 들으면 자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1, 2, 3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네, 푸시고 제가 바로 복귀해 드릴게요. 마지막에 백선. 백선. 예. 야, 이거. 네, 오늘 배우신 거 딱 드시면 돼요. 마늘로. 그렇죠. 그거. 그거 드시면 됩니다. 이거 들 수가 없죠. 이어가지고. 이거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요. 보여주세요. 네. 아유, 이렇게 잘 푸시는데, 수정에서는. 두 점 버리고, 그냥. 두 점 버리시고, 그 다음에 사는 등도를 만드시면 되죠. 100을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응? 아니, 밑으로 그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빠지면 돼요. 예. 빠지시고, 단수 치면, 네. 이어주시고, 네. 끝까지 잘 주셔야죠. 네. 이거 주시고, 딱 살아주시면 돼요. 와, 이렇게 네 문제 푸셨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문제들이 실전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요, 두실 때 착각하지 말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번 화목 오전반은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문제로 푸시면은 이제 실전에서도 안 헷갈리죠. 네,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와. 예, 여기서 100도 차례로 딱 마늘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죽습니다. 딱 마늘무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이 장면에서 여기 두셨는데 상대가 여기 끊어온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만약 붙이면 이어가지고 이게 100이 사니까는요, A, B 맞보기로 사니까 흙이 여기 끊어왔습니다. 딱 마늘무 해서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복귀할게요.